오늘은 모가가 담긴 항아리가 테이블 위에 놓여진 모습을 스케치해 볼게요. 이런 복잡해 보이는 정물 사진을 보고 그릴 때 어떤 걸 먼저 그려야 할지 알려드릴게요. 전체 화면에서 먼저 테이블 선의 위치를 찾아줍니다. 그래서 이쪽 비례들을 먼저 화면에다 잘라주면 훨씬 더 쉬워지겠죠. 그거 자체가 얘네 위치를 어디에다 놔야 할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면 전체 중에 테이블 선을 앞쪽 테이블 선은 어느 정도 잡을 건지 이렇게 위치를 쭉 잡으세요. 그 다음에 요 넓이와 요 위에 테이블 윗면의 넓이 차이를 주실 수 있죠. 그다음에 요건 이제 전체가 뒷배경이 되는 거죠. 자, 요렇게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큰 거부터 정할까요? 그릇의 위치. 자, 이쪽에서 얼마나 갔는지. 자, 이쪽에서 얼마나 왔는지. 봤을 때 얘가 정중앙에 오지 않게 하세요. 약간 오른쪽으로 쏠리게. 정중앙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면 이쪽 여백의 크기를 보시면 되죠. 이쪽 여백과 이쪽 여백 중에 어디가 더 넓은지를 보시면 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 잡았어요. 자, 잡았죠? 그 다음에 이 전체 중에 모가까지 포함한 전체 크기는 어느 정도 내려와야 되는지 보세요. 그 다음에 이 테이블에서 어느 정도 올라간 위치에 그릇에 아랫면이 오는지 이렇게 재주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전체 중에 그릇의 위치는 한이 정도 올라오면 되겠네. 그 위치를 찾으실 수 있죠. 그렇게 해서 그릇의 크기를 찾아내시면 돼요. 생각보단 어렵지 않죠? 네. 자, 그러면은 먼저 그릇의 형태를 대충 그려볼까요? 자, 반절 나누시고 시점보다 조금 더 위로 올라가 있다는 거. 네, 그 다음에 아래쪽 대칭이 되게 이렇게 그려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쪽은 또 이렇게 돌아가네. 얘는 또 시점보다 아랫면은 낮아. 그죠? 자, 이거 이렇게 돌리면 안 되겠죠? 테이블 선이 여기 있다는 얘기는 이 아래에 이 원이 그 테이블 선보다 안쪽으로 들어가야지만 이 뒤에 공간이 생기는 거겠죠. 테이블에 테이블 뒷면 공간이 생기죠. 자, 이렇게 해서 잡아주시고, 자, 그다음에 여기 짜배기 테두리 이렇게 잡아주시고, 자, 됐죠. 자, 얘가 그 커다란 녀석이 딱 위치를 잡으면 그 다음에는 일이 좀 쉬워져요. 얘를 기준으로 모가가 앞에 놓인 모가는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비교가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자, 원으로 그냥 대충 놔보세요. 자, 그다음에 요 끝선들, 요 아랫면의 선들의 위치에 따라서 더 위로 올라가면 얘보다 얘가 더 뒤에 있다라는 걸 표현해 주는 거죠. 자, 이렇게 이렇게 그려주세요. 이렇게 그려놓고 나니 이 폭이 더 넓어져야 될것 같아. 그럼 거기서 살짝만 조율을 하세요. 요거는 다 처음부터 눈대중으로 그렸던 거기 때문에 절대 변하면 안 되는 건 아니야. 근데 변해야 될 때는 항상 이 아랫면의 위치를 봐가면서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만 올리시는 거죠. 자, 이렇게 잡아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안쪽에, 그릇 안쪽에 들어가 있는 모가들의 위치를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화면 구도상 이 잎사귀 때문에 커다란 항아리가 화면의 중앙 쪽으로 놓여질 것 같아. 그렇다면 이 잎사귀를 생략하거나 이 형태가 뭔지 알수 있을 정도만 끝을 삭 잘라도 상관없으세요. 항상 사진하고 똑같이 그려야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그림으로 표현할 때 어색함이 있어. 그럼 고치시면 되지. 자, 됐죠? 자, 여기 뭐 잎사귀들이 막 이렇게 널려 있네. 위치만 슬쩍슬쩍 잡죠. 이렇게 슬쩍슬쩍 잡아 놓은 거에서
이제 제자리가 잘 잡혔으면 그때부터 형태를 조금 정리를 하세요. 자, 정리해 볼까요? 부러지는 게 신기해요. 신기해요? 길이가 짝 짜잔. 기분 좋아. 도구는 자꾸 사용하시다 보면 걔 성질이 느껴져요. 그래서 왜 성질 딱 얘가 부릴 것 같아? 그러면 내가 또좀 살짝 힘을 빼고 얘가 어느 정도 힘을 주면 얘를 부러지지 않게 쓸수 있어. 그게 이제 느껴지죠. 많이 쓰시다 보면 다 느껴져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놨어요. 자, 됐죠? 자, 형태를 처음에 위치를 잡기 위해서 살살 그린 선들은 지우지 않으셔도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지금 빛 방향이 어느 쪽에서 오는지를 봐서 물체의 어두운 부분을 먼저 표시를 하세요. 그래서 밝고 어두운 거두 개로 먼저 나눠주시는 거예요. 자, 이쪽으로 이렇게 어둡네. 그 다음에 이 형태도 이렇게 어둡네. 자, 그 다음에 테이블하고 뒷배경 중에 뒷배경의 색이 더 어둡죠? 그러면 그냥 쫙 깔아버리는 거예요. 자, 제가 연필을 최대한 눕히죠. 항아리도 같이 깝니다. 항아리도 지금은 제가 지금 명암을 넣는 게 아니라 색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어두운 색. 어두운 색을 표현하는 거라면 어차피 항아리도 어둡잖아요. 그럴 때 같이 깔아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 번 일을 만들지 말고 이렇게 깔때 같이 해주면 작업 속도도 빨라지고 더큰 이유는 경계의 어떤 선들에 내가 쓰는 선들을 이런 경계 밖으로 넘어가지 않게 채우다 보면 이런 요 사이에 아주 미묘한 불필요한 공간들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마치 꼴라주에는 것 같이 가위로 오려서 붙여놓은 것 같은 네, 한 공간 안에 한 빛의 영향을 받아서 공간 안에 있는 물체를 내가 그렸다라는 느낌이 안 들고 이렇게 오려서 붙여놓은 것 같아. 그러니까 선을 깔아주실 때도 전체적으로 같이 까세요. 쭉. 이 항아리도 이렇게 둥글게 꺾여져 있으니까 그래서 밝은 면이 어디에 오는지 중간 색면이 어디에 오는지
제일 어두운 면이 어디에 오는지를 먼저 보세요. 그래서 그 색 차이를 먼저 내주시고 그 다음에 요 위에 테두리, 테두리도 요렇게 둥글잖아요. 그래서 요 위에 테두리에서 밝은 면은 또 어디에 오는지, 그 다음에 그것도 이제 원기둥의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래쪽이 좀 어두울 거예요. 그럼 그 어두운 부분을 찾으셔서 이렇게 선들로 표현해 주시면 되죠. 이런 식으로 이해가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림자, 요 테두리에 때문에 생기는 그림자들이 요 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그림자들을 그 위에 표시를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 큼직하게. 자. 모가도 크게 밝은 면과 어두운 면 두 개로 나눠놨었잖아요. 근데 이 모가 위에도 중간색 톤, 밝은 부분, 중간색 면, 어두운 부분 이렇게 또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자, 사과 그릴 때하고 똑같아요. 중간 밝기의 면들을 이런 식으로 모가가 돌아가는 방향 쪽으로 이렇게 명암을 세분화 시켜주세요. 연필선 강약 조절해서 사용해 주시고, 자, 배꼽적으로도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 그죠? 여기서 중간색 면이 있고 배꼽쪽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꺾이는 면들이 이렇게 생기겠죠. 그다음에 안쪽 깊은 곳에 이제 꼭지가 이렇게 있죠. 자, 그럼 바로 이렇게 들어간 것 같은 효과를 만드실 수가 있죠. 사과 그리기하고 똑같아요. 단지 이제 약간 더 길쭉하게 생겼고, 기본형이. 자, 이제 어두운 톤 안에서도 조금 더 세분화가 돼야 되겠죠.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는 면을 잡아놨으면 이쪽으로도 이 안쪽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면 진짜 색 변화가 있죠. 그 색 변화는 그냥 규칙성 없게 생긴 것이 아니라 이 모가가 가지고 있는 면에 의해서 그 명암의 변화가 생기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선을, 짧은 선을 이용해서 색 차이를 내주시면 돼요. 윤곽선을 일정하게 진하게 긋지 않아도 이 형태는 지금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모가 주변에 이 항아리가 굉장히 어두운 색깔이잖아요. 그래서 이 항아리 색깔을 좀 더 어둡게 해주면 모가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밝은 색처럼 보여지죠. 그리고 요거 그리실 때 요쪽 잎사귀들인데, 요 잎사귀는 지금 그늘 쪽에 있는 잎사귀잖아요. 그래서 이 잎사귀는 주변보다가만 밝게 그리시면 돼요. 얘를 너무 밝게 그리실 필요 없어요. 모가보다 어두워야죠. 그죠? 녹색이니까 모가는 노란색이고, 그래서 색이 가는 명도 자체가 녹색이 훨씬 더 어둡죠. 자, 내가 이 모가를 지금 면을 이렇게 세분화 시킨 것처럼 나머지 형태도 면을 세분화 시키셔야 돼요. 어떤 한 부분만 계속 100% 완성해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 이렇게 긴 선을 이용해서 모가가 가진 입체적인 형태들을 이렇게 면을 잡아주시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이 지우개 삼각형 지우개 네 자 이 정도 해놓고 나서 이제 빗을 한번 정리를 싹 해주죠 밝은 부분만 밝은 부분만 자,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네. 네, 여기까지 해볼까요? 네, 뭐 이거 목탄으로 해도 멋있어요. 목탄이 더 쉽지. 네. 얼른 되니까, 그죠? 네. 네. 수업 중에 찍은 영상이라 소음들이 조금 있었죠.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오늘도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